안녕하세요, 이말량입니다. 지금 3월 18일 수요일인데 어제 날짜로 여기 호치민 한인타운 푸미형에 한 아파트가 통째로 격리가 들어갔어요. 그 해외여행하고 온 베트남 젊은 여자가 양성 판정을 받는 바람에 그 아파트가 통째로 지금 격리가 됐는데 되게 갑자기 됐다고 하더라고요. 어제 오후 4시인가에 이렇게 뭐 통지도 없이 갑자기 펜스 둘러치고 뭐 방역하고 뭐 그랬다는데, 거기에 지금 한인타운이다 보니까 한국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거든요. 그래서 뭐 근처까지 가서 뭐 어떻게 뭐 격리가 되고 있는지, 뭐 어떤 상황인지 한번 가서 살펴보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출발해 볼게요. 여기가 푸미형 한인타운인데 저기 앞에 큰 길만 건너가면 바로 그 격리되어 있는 아파트가 나와요. 이렇게 그 비닐로 펜스를 쳐놔가지고 여기 안에서 지금 못 나가나 봐요. 얼마나 격리되어 있는지 한번 한 바퀴 둘러볼까요? 이렇게 격리구역. 지금 이 아파트가 이 파크뷰 아파트인데 여기가 지금 격리가 됐어요. 배달을 시키면 그 위에 있는 주민이 1층까지 내려와서 그거를 경비아저씨나 경찰이 이렇게 받고 대신 전달해 준대요. 그 직접 그 배달 기사랑 그 마주할 수는 없고 당연히 그래야겠지. 아무튼 1층에 내려와가지고 그 전달만 해주는 걸로. 어째 마찬가지 아니야 근데? 경비아저씨가 접촉하고 주민이랑 접촉하고 하면 뭐 그게 그거 아니에요? 직접 대면하나. 어차피 접촉하는 건 마찬가지인데? 경비아저씨는 좀 더 뭐 더 소독을 더 철저히 하는 건가? 지금 안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저희 뒤쪽에 저쪽에 주택가에 사는 사람들인데 길이 저거밖에 없어가지고 일로 나오는 것 같아요. 지금 저 사람들은 주민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니까 저 왼쪽에서는 나오는 거는 막지 않는 것 같아요. 들어가는 거랑 이 아파트에서만 못 나오고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. 아직 그 밥 먹을 시간이 아니라가지고 배달해 먹는 사람이 없네. 지금 뒤에 있는 아파트가 뭐 코호트 격리라고 해야 되나, 아무튼 그 집단 격리된 그 아파트인데요. 한국인이 뭐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여기 안에 사시는 분이랑 아까 카톡으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어제 뭐 오후 3시인가 4시부터 그냥 갑자기 격리 조치가 됐나 봐요. 뭐 통보나 뭐 사전에 알려주거나 그런 건 없었고 그냥 갑작스럽게 격리를 시작했는데, 그 다음에 외부에서 이제 가족들이 들어오는 건 되고 들어가면 일단 나오는 건 안 되고, 아직 정확하게 통지 내려온 게 없어가지고 얼마나 격리를 하는지는 정해지진 않은 것 같은데 일단 2주로 보고 있더라고요. 따로 아파트 측에서 방송을 나오거나 뭐 통지를 이렇게 공고를 붙여놓은 거 이런 거는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배달이요. 지금 배달 왔어요? 이렇게 지금 뒤에 배달이 왔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달해서 먹는 거는 뭐 문제가 없다고 하고 뭐 지인들이 물건을 보내주는 것도 뭐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. 지금 이 격리 조치된 다음에 여기 뭐 단톡방이 있나 봐요. 아파트 단톡방이. 거기 통해가지고 내려오시라고 한 다음에 물품 약간 전달 받으셨다고 한인회에서 나와주신 거. 여기 확진자도 뭐 새벽에 들어왔다가 오후에 바로 병원으로 이송된 거라서 크게 이렇게 마주칠 일도 없었을 거라고 뭐 하시면서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. 한국 사람들인가? 한국 사람들인가? 뭐 한국말이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인가? 기분 탓인가? 기분 탓인가? 멀어서 소리는 잘 안 들리는데 뭔가 한국 사람들 같기도 하고. 돈 받는 거 보면은 뭐 힘내시고라고 지금 들었는데. 방금 저분이 뭐라고 하셨어요? 이제 여기 교회 사람들인데 교회 사람들 중에 이제 격리된 분이 있어가지고 신도분들 갖다 드린 거구나. 나 배달 그냥 음식점 사장님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사장님도 맞아. 아 맞아요? 맞대. 그러니까 그 배달 음식 하시냐고. 음식이란 얘기는 안 했는데 배달
뭐 하시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뭐 배달하는 거. 아, 근데 교회 사람한테 이제 갖다 주시는 거 뭐 그런 거. 같은 교인들 이제 단톡방 있나 봐. 아. 여기 한국 사람 많이 산다고 뭐 그러셨죠. 품명이니까 많이 살. 여기에서 하고 A동 입구에서도 또 만나서 주기로 했대. 아, 지금 바로 네, 여기 전달해 주고. A동 입구 앞에서도 아마. 아, 여기가 지금 여기 B동이라고요? 아, B동. 저 앞에 보면은 A동이 있거든요. 아, 방금 저분이 이제 아, 멈춰서 주시는구나. 아, 오케이. 원래 한인타운 품명 영상이랑 다른 시내 분위기 영상을 묶어가지고 만들려고 품명을 다 찍고 이제 시내에 나와서 찍고 있었는데 같은 날이에요. 몇 시간 안 지났는데 아까 갔다 온 다음에 이제 그 안에 거주하시는 분이 지금 그 들어갔던 환자가 음성 판정 나가지고 격리 해제됐다고 알려주셔가지고 뭐 그냥 하루 만에 이렇게 조치가 풀렸어요. 그냥 뭐 해프닝으로 뭐 끝난 것 같아서 그냥 뭐 저희 동네이기도 하니까 다시 가서 해제된 거 한번 보고 영상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. 바로 가볼게요. 지금 다 왔어요. 여기 앞에 보이는 아파트인데 격리 조치 해제됐는지 한번 가까이 가볼게요. 아, 일단 그 흰띠는 다 걷었네요. 아까 이렇게 둘레로 다 흰띠가 쳐져 있었는데 여기도 못 들어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들어갈 수 있고 사람들도 이동하고 뭐 택시 들어오고 하네요. 지하차량도 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고. 네. 아까 여기 이제 반대편에서 봤었죠. 여기야 경비 아저씨가 앉아서 못 들어가게 막고 있었는데 지금 앉아있는 이 벤치가 오늘 낮에 그 격리돼 있던 낮에 촬영하러 왔던 그 아파트예요. 다행히 뭐 음성 판정이 나가지고 그 환자가 격리가 지금 해제된 것 같은데 딱 하루 만에 뭐 격리가 해제돼서 뭐 빠르게 조치가 풀려서 다행이네요. 영상은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흘러가서 약간 이상해지긴 했는데 뭐 아무튼 결과는 좋으니까 다행인 걸로. 이게 막 뉴스도 막 확진 받았다고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게 뭐 잘못된 뉴스인지 제가 찌라시를 본 건지 베트남 뉴스에서 지금 뭐 66번째 환자인가 뭐 이러면서 여기에 산다고 뭐 양성이 나와서 뭐 격리를 시킨다 뭐 이렇게 뭐 보도까지 나오고 했던 것 같은데 뭐 잘못된 뉴스였나 봐요. 아무튼 여기 한국인들 많이 샀는데 좀 하루 동안 그래도 좀 불편하고 불안해하셨을 텐데 빨리 해결되어서 다행이네요. 여기 1층에는 여기 식당들이 많은데 가게들이 어제 뭐 방역도 막 하고 그랬대요. 그냥 하루 쉬었으니까 위생 점검했다고 뭐 생각하면은 뭐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가 품명 뭐 거의 한복판이라서 여기에서 뭐 환자가 나오면은 더 막 퍼질 위험이 있어서 약간 불안불안했는데 저희 집도 가깝고 해서 뭐 문제 없이 잘 해결돼서 다행인 것 같고 오늘 영상 여기서 그럼 마칠게요. 네, 안녕히 계세요.